안녕하세요. 시속 4km입니다. 이번 트레킹은 유명산의 계곡을 따라 걷는 계곡 트레킹 코스입니다. 시작은 유명산 자연휴양림에서 시작하여 계곡의 용소를 지나 합류 구간까지 이르는 짧은 코스로 시원한 계곡을 즐기며 유명산을 잠깐 체험해 볼 수 있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이번 트레킹은 박지소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명산을 찾았으며 폭염인 날이었는데 여기만 가을 같았습니다. 박지소를 지나면 이렇게 철길 데크다리가 나오는데, 와, 여기 구간부터 진짜 엄청납니다. 보시면 밑으로도 이렇게 수온이 흐르고 있고, 절경이네요. 와. 아래쪽 하류도 볼 곳이 많지만, 사람들도 많고 해서, 조금, 인파가 좀 싫으신,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인파가 많은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은, 이렇게 상류 쪽으로 좀 올라와서 만끽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명산이 전 잘 몰랐는데, 굉장히 이 계곡 구간이, 와,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진짜 자연은 정말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트레킹 할 수 있는 구간도 조금 발목이 꺾일 만한 암릉처럼 되어 있는 돌 구간인데, 여기서는 좀 발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원하기도 하고 그늘이 엄청 잘 되어 있어서, 네, 간단하게 산책 겸 트레킹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왕복해서 5km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를 늘리고 싶으시다면 코스 변경도 가능하니까 되게 마음 편하게 오셔서 즐기다 갈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보면은 옆에 계곡을 끼고 계속 시원한 길이 이어집니다. 저 마음 같아서는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트레킹 하다가 기회 되면 내려올 때 다시 돌아오는 길에 시간이 될 때
잠깐 발이라도 담궈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조금씩만 걸어도 펼쳐지는 광경이 너무 시원해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이쪽을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며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업되더군요. 와, 진짜 처음부터까지 다 좋네. 생각에 이쪽 구간이 찐인 것 같습니다. 이쪽이 깊이도 소원도 잘 맞고 깊이도 그렇게 막 깊지 않아가지고 박지수 지나서 조금 상류로만 올라오면 이렇게 인적도 드물고. 이쪽 계곡 끝마에 올라가다가 합류 지점까지 올라갈지 안 갈지는 올라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올 여름에 했던 트레킹 중에 제일 마음에 들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잠깐 쉬고 나니까 또 힘이 나네. 아이고. 이 밑으로도 좋은 데가 있지만 이렇게 이쪽으로도 거의 가족판이네요. 상류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렇게 돌들이 굉장히 많고 정말 너무 좋습니다. 와, 여긴 여름이 아니야. 가을이야, 가을. 이쪽으로 가보고 싶은데 위험해서 어쨌든 이쪽 산쪽 길로 통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합류 지점까지 갔다가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쪽 계곡 아래쪽이나 내려갈 때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끼나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한 두 번 미끄러져가지고 물에 발이 들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다 젖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 그 계곡 쪽에 이런 이 트레킹 코스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발목이 삐끗삐끗할 수 있기 때문에 중등산화를 착용하시고 스틱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아직 정상까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이 계곡 트레킹 쪽 구간만 보더라도 쉬운 산은 아닌 것 같아요. 우와, 야, 여기까지 오길 잘했다. 와, 여기가 용소구나. 용이 숨쳐놨다고 해서.
초반 트레킹 구간은 걸을만 하지만 중반부 이후로는 돌뿌리가 많아 조심해야 합니다. 와. 소를 지나면 코스의 종점인 한류 구간이 다와갑니다. 용소를 지나고 나서 합류 구간으로 가던 중 도중에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 후에 하산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이제 이쪽 용소 계곡 이후로는 이제 등산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계곡의 끝인 것 같고, 이제 여기를 반환점으로 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유명산을 한번 또 등반하러 오겠습니다. 상당히 힘들다고 들었는데 여기까지 와보니까 정상을 못 찍고 가는 게 아쉽긴 하네요. 여튼 유명산에 대한 첫 인상은 굉장히 좋은 첫 인상이었습니다. 올라오는 거는 이렇게 좀 걸렸지만 내려가는 게 금방 내려가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저랑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I don't think I